네, 안녕하세요. 여기 청주시립미술관 김재관 선생님 전 시장에 왔습니다. 김재관 기하학적 추상화 55년. 전 시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청주시립미술관 개관 5주년 기획전시. 네, 여기 보여주는 1970년대 작품입니다. 네, 일간에 층이 이루어져 있네. 이 작품은 1981년도 작품. 김재관 선생님의 작품. 생활 55년을 돌아보는 전시고요. 이 작품은 맥의 전개. 이건 비교적 초기 작품들입니다. 똑똑. 동해풍경.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작품들은 96년, 90년대 작품이네요.
캔버스의 형태도 굉장히 다채로운 연작 시리즈. 사각천안의 입방체. 이런 전시는 2, 3층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91년도 작품이네요. 이 작품은 1970에서 2021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제작한 작품으로 제작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김재환 선생님 오랫동안 청주대학교에 재직을 했었고요. 지금 세마미술관 관장이고요. 또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회장을 역임하셨죠. 미술학 박사 홍익대학교에서 초기에 박사 학위를 받은 선생님이죠. 네. 영혼미술관에서도 개인 초대전이 있었습니다. 큐빅의 변주. 선생님은 작품에 대한 단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70년대 후반부터 관계 시리즈 시대에서 큐빅 시리즈 시대 전개했던 나의 작품 세계는 2020년 이후 다시 큐브 시리즈에서 후기 관계 시리즈 변화를 맞게 되었다.
한 작가의 작품 세계 50년 반세기를 되돌아보는 이런 전시회입니다. 네, 3층으로 올라왔는데 2020년도 최근 작품 네, 선생님 작품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컬러의 작품이네요. 자양로의 해귀. 네, 작품 속에 거울 비침이 있네요. 선생님의 6필 아카이브 전시네요. 선생님이 출품했던 전시 도로 팸플렛. 네, 박사학위 논문이 그리드의 형성과 해체, 그리드의 형성과 해체, 박사학위. 네, 이게 그리드의 형성과 해체에 관한 연구,
서양의 사적 맥락과 그 해석을 중심으로 95년도에 박사 학위를 받은 논문입니다. 현대미술 다이알로그 세마 미술은 선생님의 영상을 볼 수 있는 이상 청주 시립미술관 김재관 선생님 기하학 초상 김재관 선생님의 55년의 작품 세계를 돌아봤습니다. 이상 청주 시립미술관에서 김달진이 전해드렸습니다.